젊은 모색 2021 리뷰인데요. 젊은 모색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신진 작가 발굴 기획전 시리즈죠. 처음은 1981년도에 덕수궁의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던 시절에 열렸던 청년작가전이 시조예요. 당시에는 전시 기간이 딱 2주였습니다. 올해 열린 젊은 모색은 젊은 모색 40주년이라고 해요. 근데 전시 기간이 무려 거의 넉달 가까이 되죠. 11년 전인 2010년도에는 30주년을 기념해서 이전에 초대됐던 젊은 모색 초대 작가를 모아서 중간 정리한 전시를 연 적이 있어요. 그때 만든 이 도록이 이겁니다. 꽤 투투한 도록이죠. 젊은 모색이라는 전시 제목은 1990년도부터 사용이 됐고, 그때부터 경연제로 진행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청년 작가전이었고,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연례 행사로, 매년 열리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돼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열리고, 그리고 15, 16, 17, 18 전시를 열지 않고, 2019년도에 전시를 엽니다. 연례 행사를 표방했던 2013년도 젊은 모색에 초대됐던 작가가 제가 그림 모델 했던 유영경 씨. 올해 젊은 모색 2021 바로 그 이전 전시가 2020년도를 건너뛰고 2019년도 액체 유리 바다였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다시 경연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젊은 모색 2021 전시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전시 기간이 무려 넉달 가까이 되고, 이렇게 전시 기간이 길면 대체로 전시를 놓치죠. 전시는 코로나 때문에 예약제로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전시를 볼 수가 있는데, 무려 일주일 전에 예약을 들어가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거의 대부분 매진입니다. 평일은 텅텅 비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되게 매진이에요. 자가용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정말 토요일 일요일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입하는 주차 대기가 굉장히 깁니다. 젊은 모색은 매 선발 인원이 매번 달랐어요. 그래서 2019년도, 그러니까 요 이전 젊은 모색에서는 9명이 뽑혔죠. 근데 올해는 15명을 뽑았어요. 선발된 작가는 강호연, 김산, 김정헌, 남진우, 노기훈, 박아람, 배혜윤, 신정균, 요한한, 우정수, 윤지영, 이윤희, 최윤, 현우민, 현정윤. 이렇게 총 15명이고, 이게 단체 사진인데, 죄다 마스크를 씌워놔서 약간 좀 곰돌이 단체 사진 같이 보이죠? 15명의 초대된 작가들의 작업을 두루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작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설명 없이는 이해하거나 감상하기 좀 어려운 작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하나의 추세로 거의 굳었어요. 설명 없이는 딱 봤을 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작업들. 하지만 전시장에 있는 해설글을 읽으면 또 이해가 되느냐? 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전시장에 적힌 해설문은 그 자체로 굉장히 난해하죠. 제 유튜브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한 것처럼 2010년도 전후부터 미디어아트가 상대적으로 약세고, 평면 회화가 좀 강세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15명 가운데 메인 작업으로 비디오 아트가 한 4점 정도 출품이 됐는데, 아마 장르안배도 했을 겁니다. 왜냐면 회화로 확 편중되거나 설치로 확 편중되거나 미디어로 확 편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국립기관이나 공모전에서는 장르안배를 대충 하거든요. 전시 15명의 작업을 보면서 아무래도 제 관심사대로 전시를 주제별로 분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작업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볼 때는, 먼저 새로운 회화, 대중문화의 수혜를 받으면서 자란 세대가, 채색이랑 종이때 뜯어붙이기를 같이 병행해서 만든 다매체 회화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작업에서는 만화적인 화면 구성이 또 돋보이죠. 그리고 풍경화나 인물화나 어떤 대상을 다룬 그림인데, 이게 단순한 풍경화, 인물화, 대상화가 아니고, 그런 객관적인 대상을 재현했다기보다도,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재현한 그런 회화. 재난 만화로 보이는데 출처 불명의 옛날 재난 만화를 가져와서 자기 화면에다가 인쇄해서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면 전체에 엔트로피를 확 부여하는 그런 특별한 회화도 있었고요. 구체적인 재현 대상을 두지 않고 형태와 색채를 주관적으로 실험한 회화 작업들도 있었고요. 그 작업은 어떤 점에서는 필립 거스틴이 또 연상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를 검증받은,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골상학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기 상상력을 재구성한 작업들. 실제나 가상이라는 뉴미디어 세대의 체험을 작업으로 만든 경우가 캔버스하고 그 배경이 별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가 된 회화 작업이 있어요. 이 작업은
실제하고 가상이라는 키워드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회화와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도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뭐 초자연주의적인 현상? 이걸 약간 블랙코미디랑 결합시킨 건 일종의 하나의 추세인데 저는 이거를 예능 코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능 코드하고 관련된 영상이 국립현대미술관에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요가 매트와 요가 강사들이 하는 말투가 이게 반영된 블랙코미디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 여러 배우들이 등장한 영상도 있었고 입체 작업 가운데는 구체적인 형상을 포기하고 어떤 그로테스크한 그 형태로 귀결되는 입체 작업들 혹은 정체불명의 대상, 예를 들어 살덩어리 같은 머릿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자기 상상력과 결합시킨 입체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국적인 장식 취향을 집중해서 부서지듯이 예쁜 도자 작업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화질의 비디오 작업이 한네편 정도 출품이 된것 같아요. 별도의 해설문이나 설명문이 없이는 작품을 봤을 때 이게 뭔지 딱 감이 오지 않는 게 요즘에 현대미술의 트렌드인데 그런 동시대 미술의 트렌드를 집결시켜 놓은 게 젊은 모색이기도 해요. 하지만 전시장에 붙어있는 해설문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고 작업을 직접 보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직감을 몇 가지 키워드를 본인이 정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전 권하고 싶습니다.